엄연히 실제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더더욱 부담이 많이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 소재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슬픈 역사이고 그리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역사입니다. 이 5.18을 잊지 말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품 만들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하나 대사 하나 조심하면서 저희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요. 그걸 기념해서 공연을 제작했고요. 배우, 스태프, 창작진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공연을 제작하고 준비했습니다. 꼭 이 작품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같은 한국의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정말 사랑스러운 작품을 만들자가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새 삶의 의미를 되찾자는 그런 취지로 이 작품을 광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광주를 관람하시고 공연 후에 다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에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날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투쟁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다 총칼을 겨누었던 이런 아픈 것들이 이 사랑으로 지금 저희들은 또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좋은 뮤지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작품을 임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항쟁과 이런 어떤 것들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문화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한 소재이고 무거운 소재예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전달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을 보는 젊은 관객들 그 다음에 뭐 5.18을 겪었던 분들 다 같이 이 작품을 보면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그러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작품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뮤지컬로서 음악적인 완성이 제가 작곡하기 때문에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이 작품에 담긴 의미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작품의 완성도 좀 작품으로서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 준비를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리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것처럼 이 작품을 보러 오신 분들이 계속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는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게 봐주십시오.